여기다 올라가야 되겠네요. 영국차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왔던 길로 다시 와서 화장실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 등산로 입구가 시작되네요. 저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7시 30분 등산로에 진입했습니다. 밧줄 구간이 시작됩니다. 1차 밧줄 구간입니다. 기어 올라왔고요. 잠깐 경치 구경 좀 할게요. 야, 여기가 희한하네요. 처음으로 조망이 트인 곳입니다. 아까 바로 없다. 여기는 한 30m 되겠네. 높다. 75m 직벽 왔습니다. 일반인 올라가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구간 올라왔고요. 아, 엄청 가파롭네요. 여기도 올라가야 되겠네요. 영상은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요만해요. 자, 저기 한번 찍어주고 꼭대기 올라가서 뵙도록 할게요. 너무 위험하네요. 이게 뭐야? 엄청 힘드냐? 이야, 그래도 멋있다. 이야, 웬만한 분들은 안 올라오는 게 좋겠네요. 너무 위험합니다. 끝까지 가파롭네요. 여기도 엄청 가파롭습니다. 75m만 가파로운 게 아니고 전부 다 가파롭네요. 이 산도 많이 힘든 산입니다. 절대로 만만히 볼 산이 아니네요. 일단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러프가 계속 나오네요. 아, 다 완전 바위 구간이다. 힘들고 재밌기도 하고. 자, 정상 도착했습니다. 자, 정상 한번 구경해 봅시다. 천태산 정상. 저기 정상석이 있고, 일단은 여기부터 보고요. 천태산 정상 714m. 하산로가 4km 가까이 되네요. 여기 뭐 돌탑도 있고, 714m. 뭐, 나뭇가지들이 막혀가지고, 조망은 뭐, 없네요. 날씨도 흐렸고, 정상에 뭐, 나막혀가지고 벗고 없고. 자,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곡의 하산로. 이쪽으로 CD 코스, D 코스 쪽으로 하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투어 가지고 옷 좀 입고요. 남곡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km. D 코스가 맞나 모르겠네.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D 코스라고 따로 써있질 않네요. 자, 헬기장 도착했습니다. 이제 헬기장. 현재 B 코스는 폐쇄되어 있고요. CD 하산로 주차장까지 3,000. 일단 D 코스가 목표니까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공정능선입니다. 크진 않고 아주 짧은데 아주 희한하게 생겼네요. 멋있긴 멋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중북의 뭐 설악산이라는가 그러는 것 같네요.
아침에는 어두워가지고 못 봤는데, 와, 굉장한 물건이 여기 있었네. 나무가 이렇게 크고, 딱히 크다기보다는, 뭐, 크기도 크지만은, 수령이 많아 그런가. 엄청 웅장하네요.